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합동으로 동반성장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은 12개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1,000개 중소협력업체가 대상입니다. 직영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발표 후 9개월간 산업 현장에서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술표준화는 법정 계량기 검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카스를 자체 검정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대 저울 생산업체인 카스는 제품의 허용 오차 범위 내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표준화는 앞으로도 자체 검정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트라가 국내 한방 원료로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코트라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 한방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 한방약재 일반 의약품 업계 1위인 크라시에사를 비롯해 한방 원재료 조달에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유력 제약회사 7개사가 참가합니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혁신을 위해 혁신형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지원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면서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합니다.